예, 안녕하세요. 눈과 리뷰 마스터기입니다. 오늘 박성원 코치와 예, 1일 예, 스킬 트레이닝을 이제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배울 첫 번째 기본 드리블이 않겠습니까? 농구의 기본 드리블. 그렇죠. 그래서 예, 영상을 많이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때는 그냥 막 이런 거 말잖아. 하루에 막 이렇게 해서 막 팔꿈치를 내려서 막 열심히 찍어라 뭐 이런 게 우리 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포켓 드리블. 예, 그놈의 포켓 드리블. 어떻게 치는 건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한창 시합 가서 뭐 이렇게 내가 농구 연습을 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연습은 공을 일단 드는 연습이에요. 처음에 잘 안 되면 킬링 더 볼로 들어도 괜찮아. 손바닥이 아예 공에 닿는 요런 느낌을 옆구리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기 편안한 위치. 여기서는 패스할 수가 없잖아. 그쵸? 뻗어지는 게 약하니까. 자, 앞에다 그냥 쳐놓고 가지고 오는 거야, 옆으로.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내가 패스할 때도 컨트롤이 된 상태로 패스가 나갈 수 있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 킬링 더 버리고 딱 거기 반까지만. 하나, 둘.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시연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영상을 봐도 아 포켓 드리블 치세요 이렇게 치면 된대. 네. 근데 사실 공이 생각보다 잘 이렇게 안 붙는다. 특히 오른손은 붙지만 왼손은 공이 잘 안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습 포인트를 한번 좀 얘기해. 포인트를 얘기해 줘야지. 그렇죠. 자, 포인트는 좀 어렵게 연습을 하려면 내가 반대에서 가지고 오는 연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좀 더 여기 위치까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 쳐놓고 이거를 쭉 오면 이미 컨트롤이 돼서 오는 거죠. 하나 쳐놓고 쭉 가지고 오면서 이미 컨트롤 포켓 위치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더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아예 쳐요. 그리고서 이렇게 갖고 와도 괜찮아요. 처음에 네.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서 그 위치에 좀 적응이 되게끔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는 두 번 치시고 가지고 오는 거 한쪽에 30개씩 반대도 네, 30개. 이거를 3세트씩 뭐 한다고 생각하시고 몸 열 좀 나게. 그 다음에 반대에다 두 번 쳐놓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 둘 포켓 잡고 똑같이 두 번 쳐놓고 말아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한 30번 정도? 네, 30번 정도. 그럼 대충 시간이 한 10분에서, 열심히 하면 10분에서 한 20분 그렇죠, 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예. 조금 더 잘 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예. 하나, 둘, 포켓. 예. 반대에다가 치고 레그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예. 원. 아, 쓸데없어. 왜? 아, 기초만 한다니까 자꾸 심화를 해.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잘난 척이 아니고. 잘 너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다 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둘, 포켓. 넘기고 레그 하면서 또 포켓 위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연습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연습을 하셔가지고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연습을 보여드리고 계속 이제 레벨이 넥스트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제 그다음에 심화학습부터 다음 나오는 무브들을 계속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계속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것도 또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여기가 어딘가요? 네. 여기는 수원의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예. 저희가 새벽부터 예. 오늘 쉬는 날임에도 오늘 쉬는 날 현충일인데도 네,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현충일날 촬영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좀 네. 쉬어야 되는데 뭐 8시 딱 끝나는 건 아니고 뒤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좀 8시 반까지도 자유롭게 좀 쓸 수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직장인 분들도 오셔서 뭐 뛰시고 지금 뭐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중학교 지금 엘리트 선수들도 같이 와서 연습도 같이 하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아침에 와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지금 뭐 박성원 코치한테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가까우시면 나오셔가지고 배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성원 코치 저희가 인스타를 알려드렸는데 DM을 안 보신다고 연락이 저한테 엄청 와. 이 친구는 DM을 볼 줄 몰라. 내가 깜빡했어 이거. 볼 줄 알아요. 볼 줄 알아. 볼 줄 알아? DM을 확인했어요. 내가 좀 늦게 확인했을 뿐이지. DM이 나한테 다 오는데 안 본다고? DM 왔어요. 네. 저한테 DM 하신 분들 죄송해요. 그러니까. 답장을 다 드리긴 드렸어요. 확인 좀 해줘요. 확인 좀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 걸로 보내셔도 됩니다. 저희 밑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아니면 수원 문화센터에 전화번호를 남겨줄 테니까요. 문의하셔가지고 또 강좌 등록하시면 편하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하시고 다음 수업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우리가 똑같이 포켓 드리블 예. 연습을 하는 건데 예. 이제 거기서 다른 이제 드리블을 뭐 렉스루나 예. 뭐 비하인드나 해가지고 똑같이 포켓 위치로 끌고 오는 연습이에요. 자꾸 공을 오래 들고 용어가 있는 많아. 용어가 그렇죠. 네. 용어가 많아서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더 드리블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계속해서 간단히 만들어 볼 테니까요. 하여튼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알람 해주셔야 박성원 코치가 계속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안 그럼 이 친구가 언제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 꾸준히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연습하는 영상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밑에 이메일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에
여러분들이 박성원 코치의 영상을 보고 연습하는 영상을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5분 추첨해서 마우 밴드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농린이, 예, 농린이 아세요? 농린이? 농린이도 잘 몰라 이런 것도. 농린이를 아주 탈출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와 리뷰 마스터기였고요. 박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